내일 컨퍼런스 때문에 교수님하고 상의 중이었습니다. 아, 그렇지 않아도 최 교수, 내일 말이야. 내 대신 오전 컨퍼런스 좀 하지. 교수에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. 아, 네. 예, 수고들 해. 예, 들어가십시오. 아, 참, 최 교수 말한 그 췌장염 환자 말이야. 오전에 치료 받고 가셨는데요. 그리고 통원 치료 정도면 되는 환자니까 괜한 신경도 쓰지 마라. 수고해. 들어가십시오. 죄송해요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겨우 1cm 조금 넘을 것 같은데? 췌장암인 것 같네. 보기 드문 케이스야. 지금 상황에선 시험 절개가 최선이겠지. 야, 최선생한테 놀랐는데? 실력은 알지만 이런 걸 잡아낸다는 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지. 이 환자는 운이 좋았네. 최선생 같은 의사 만나서. 췌장염으로 진단됐다는 선생한테 한수 가르쳐줘. 혼자만 독주하지 말고.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. 다음은 장 선생이 해줬으면 좋겠는데. 안 맡긴다고 하면 섭섭했지. 근데 누구 처지냐? 부원장님. 부원장? 지금 부원장 환자를 최 선생이 움직이는 거였어? 췌장염이라고 다른 말로 못 꺼내게. 그래서 소신으로 밀어붙였다 그거야? 필요한 조치 한 건데 뭐. 괜히 윗선 건드려봐야 서로 피곤해. 손 떼자. 지금 그 말 수술 못하겠다는 거야?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. 왜? 장준영 네 앞날에 해라도 될까 싶어서. 넌 아닐 것 같아. 소신으로 덤비다 내몰리면 너 그 좋아하는 연구는 어디서 할래? 장비 하나 갖춰놓고 힘든 병원으로 가게 되면 네가 그걸 견딜 것 같아? 정확한 진단보다 교수 권력이 강한 곳이 대학병원의 현실이고,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야. 너 겨우 이 정도였니? 나만 피열한 인간도 모르지만 들여다보면 너나 나나 죽을 임다에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건 똑같아. 야, 장준영! 환자 목숨이 달렸어. 최도영, 내 목숨도 달렸어.